안녕하세요. 퀴즈 큐레이터 마이린입니다. 새학기가 벌써 이틀이나 지났어요. 아직 새학기를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저는 새학기를 시작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학교를 다녀왔어요. 네, 제가 선생님과 친구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친구들에게도 존댓말 쓰고 정말 착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뭔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정말 좋을 것 같아요, 이번 학기는. 네,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서 저번에 약속해드린 대로 제 책상 서랍 공개를 해보려 합니다. 책상 서랍 안에는 뭐 제가 자주 쓰는 폰, 제가 엄마 아빠에게 쓰던 편지,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제게 써준 편지, 그리고 마이린 집에서 쓰던 마이크 등이 있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책상 서랍에는 이렇게 총 세 칸이 있는데요. 맨 6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이건 제 폰인데요. 제가 주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폰이에요. 여기 제 사촌동생 이한이가 있어요. 제 집에 보이니까 바로 열어주고요. 네, 여기에는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요. 마이린이 좋아하는 게임 쓸 수 있어요. 포켓몬고, 쿠키런 오븐브레이크, 뭐 클래시로얄 자동차 게임 이 정도가 있는데요. 네, 클래시로얄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고요. 여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도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. 이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는 제 폰에선 주로 클래시로얄만 하고요. 엄마가 저번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방송 찍은 뒤로 정말 좋아하셔서 엄마가 지금 가장 높은 랜드인 랜드 7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 폰이 더 재밌어서 엄마 폰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고리가 엄청 많은데요. 이 고리는 제가 구몬에 다녀서 구몬 묶어서들을 제가 다 묶어두는 용도로 쓰는 고리입니다. 그리고 아, 여기 손톱깎이가 있어요, 여러분. 손톱깎이 제가 어딨나 막 찾고 있었는데 손톱깎이가 서랍에 들어가 있었네요. 제가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넣었나? 생각이 안 나네. 네, 그리고 옆에는 제가 쓰는 립밤이 있어요. 이건 립밤 아니고요. 이거는 제가 코 막혔을 때 뜯는 이제 향기가 나는 거예요. 뭔가 굉장히 시원한 냄새가 나요. 한번 맡으면은 코가 뻥 뚫려요, 여러분. 진짜 완전 시원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술에 바르는 립밤이에요. 입술이 건조해지면 바르는 립밤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수첩이에요. 리니의 수첩. 이거는 제가 컴퓨터 여름 방학 특강 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자 마인크래프트 사진만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진짜 좋아할 때 만든 거여서 마인크래프트 사진만 있어요. 3, 2, 1 뾰로롱. 여기는 제 주로 색연필, 뭐 사인펜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제가 여기서 가장 자주 쓰던 거는 이거예요. 제가 작년에 다 이거 썼어요, 여러분. 그런데 제가 이 중에 잊어버린 색깔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여기 보면은 검은색 색깔이 여기 왜 핑크색이 두 개 있지? 색깔이 다른 거군요. 여기서 검은색 색깔 검은색이 어딨지? 제가 검은색 색깔을 잃어버렸었어요.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. 검은색도 뭐 이름 쓸 때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색깔인데 잊어버려가지고 새로 사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, 여러분. 진짜 저는 많이 잊어버리거든요. 연필도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잊어버려요, 저는. 네, 그래서 막 여기 똑같은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인펜이고요. 서랍을 열어보니까 진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난 것 같아요. 살아나지 않는데 옛날 기억이 안 나요, 여러분. 그리고 여기에는 연필이 진짜 많네요. 앞으로 연필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언제 이렇게 연필을 많이 샀지? 이거 한 막 20자루, 30자루 그 정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서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막 카드하고 그런 거 들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. 여기는 해리포터 젤리빈이. 제가 이 해리포터 젤리빈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막 지렁이 맛, 토맛 막 이런 맛 있잖아, 이상한 맛들. 제가 이 맛에 진짜 한 몇 번 먹어봤는데 저는 맛있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린팁에서 쓰는 마이크가 있네요, 여러분. 마이크 한번 열어서 볼까요?
여기 이렇게 다 뜯어 있네요. 이렇게 이름표 받아 있습니다. 이거는 다 엄마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. 이런 마이린 TV 이거는 다 초반에 썼던 것 같고요. 여기 반짝이는 것들은 이제 엄마가 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다 엄마가 만들었죠? 네, 반짝반짝 금색하고 은색. 이거는 인터뷰할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거 뭐지? 이것도 볼까요? 이거는 최린에게 리나 너는 키가 작아서 좋겠다. 키가 작으면 잘 숨을 수 있어. 나는 키가 너보다 커서 잘 숨을 수가 없어. 어? 잠깐, 이거 만우 올람? 이거 뭐야? 아, 이거 제 친구가 써준 것 같아요. 오. 근데 글씨 제가 완전 날라가네요. 제 친한 친구가 써준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민욱인데 만욱이라고 써져 있네요. 그 친구 별명이 만두인데 그래서 그런가? 이건 뭐지? 제린 넌 아주 귀여워서 좋겠다.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귀여워. 귀여워 귀여워. 이거는 제 친구가 좋게 써준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거는 준현이. 이거는 아 이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써주신 것 같아요. 리나던 정말 뭐야 말이 잘해. 그리고 방송을 잘하구나. 아 제가 방송을 재민이랑 같은 반일 때는 3학년 같아요. 3학년. 근데 이건 3학년 때 친구들이 써준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친구들이 삼행시처럼 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써주는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이거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그려준 거예요. 마이진집에 대해서 제 여자친구들이 그려준 거라서 와 그림을 정말 잘 그린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. 이제 첫 번째 칸만 거의 다 비워가요, 여러분. 아 이거는 제가 진짜 마이린TV 초반에 이 키보 아카데미 갔을 때 이름표예요. 마이린TV 최린 이렇게 써져 있죠. 제가 그때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한 하루에 250인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좋아했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와 안쪽에는 편지겠네요. 아빠에게, 제가 아빠에게 쓴 것 같은데요. 편지가 엄청 많아요. 어디? 여는 뭐니? 아 여기구나. 아빠 생일 축하해요. 사랑합니다. 아빠 아들 린 이렇게 써졌네요.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쓴 것 같아요. 뭐 글씨체도 좀 이상하고 네 이렇게 썼습니다. 이거 다 편일 것 같아요, 여러분. 와 제가 아빠가 저에게 써주신 거 하고 엄마가 제가 엄마 아빠에게 써준 거 하고 진짜 많은 것 같네요. 한번 딱 읽어볼게요. 이거는 뭔가 동물 친구들. 아 제가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. 엄마 제대로 딱 나오네요. 이거는 뭐야 엄마가 제가 엄마 생일 때 쓴 것 같아요. 엄마 생일 축하하고 늘 행복하세요. 엄마를 사랑하는 리니가. 아 산타 할아버지 저는 갖고 싶은 거가 뭐야 무선 조종 자동차예요. 제발 그거 주세요, 리니가.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 같아요, 여러분. 이거는 뭔가 어버이날 때 친 것 같은데요. 엄마, 아빠, 이번에 어버이날이 되었어요. 정말 축하드려요.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엄마, 아빠께 효도할게요. 어버이날 정말 축하드려요.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 네, 제가 쓴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이 좋은 점 베스트 5. 네, 5번부터 말할게요. 5번, 나이 이해해 주신다. 4. 게임을 많이 시켜주신다. 3위, 공부를 많이 안 시켜주신다. 2위, 나를 많이 사랑해주신다. 1위, 마이린TV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. 네, 1위는 역시 마이린TV네요. 그런데 이건 진짜 제가 좋은 것만 쓴 것 같아요. 공부를 많이 안 시켜주시고, 게임 많이 시켜주시고. 네, 이거는 제가 다 좋은 거죠. 이건 뭐지? 이건 빨간 편지 같은데. 촉! 이건 뭐지? 메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 때 쓴 것 같아요. 아 제가 엄마 아빠에게 쓴 것 같아요. 엄마 크리스마스 축하해요. 나는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더 좋아요. 그런데 왜 엄마가 아빠보다 좋냐면 아빠가 맨날
저한테 이기스라고 해서요. 그렇구나. 뭐 저는 요즘에는 엄마 아빠 다 좋은데 요즘에도 엄마 조금 더 좋습니다, 여러분. 네. 이건 뭐지? 이건 뭔가 학교에서 썼던 시 같은데 뭐 제가 쓰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잘 쓰진 않아서 바람, 진이, 최린 바람이 분다, 살랑살랑 분다, 시원하다, 바람 때문에 황사도 분다, 여름에는 바람이 별로 안 분다,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. 이거는 제가 1학년 때 썼던 것 같아요. 네, 1학년 때 써가지고 네, 여기 많이 지웠던 것도 보이고 이제 글씨체도 뭔가 이상하죠. 제가 요즘에는 이것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, 여러분. 네. 어디 안쪽에 또 뭐가 있나요? 어? 두 개가 있네, 두 개. 이 두 개까지만 이거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이거부터. 어? 맛있게 먹어, 한 살. 이건 뭐지? 아, 엄마랑 아빠가 써주신 것 같아요. 여긴 엄마가 써주신 건데, 리나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해. 지금까지 밝고 건강하게 지내서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. 앞으로도 알차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할게. 엄마는 리니를 제일 사랑해. 엄마가 이렇게 써주셨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빠가 써주신 것 같은데요. 리나 생일 축하해. 밝고 귀여운 리니가 늘 사랑스럽고 점점 더 엄마 아빠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친구들과 더 잘 노니 좋아 보인다.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일찍 자서 몸도 더 건강해지렴. 그래야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단다. Happy birthday to you, 아빠. 네, 이렇게 써주셨네요. 이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읽어볼게요. 얘는 크리스마스 때 써준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아빠가 써준 건데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아빠는 리니가 무엇을 해도 언제나 귀엽고 흐뭇하단다. 앞으로도 잘 먹고 잘 놀고 새로운 도전과 체험도 많이 하고 즐겁고 신나게 인생을 살렴. 공부도 숙제도 할 것은 다 하고 크크. 아. 네, 뭐 공부도 숙제도 다 해야지만 뭐 이제 초등학생들은 다 안 하고 싶죠, 여러분. 네, 그리고 오른쪽은 엄마가 써주신 건데요. 메리 크리스마스 귀여운 리니에게 린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되었네. 선물은 기다리는 너의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혼자 웃음이 난단다. 마이린 TV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.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열심히 하렴. 사랑해. 네, 이렇게 크리스마스 편지까지 다 봤네요. 네, 오늘은 제가 약속대로 제 서랍 공개를 해봤는데요. 책상 서랍. 책상 서랍에도 제 옛날 추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옛날 편지도 읽어보고 옛날에 썼던 학용품, 뭐 폼, 뭐 이런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서랍 공개를 통해서 마이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린 TV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꼭꼭꼭 넣으세요. 꼭!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 이렇게 열심히 말하니까 더워요. 시원해. 아, 좋다.